역사적 배경과 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을 화답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지리를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과 지리를 보기 전에 제가 글 한 두 개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니고 성경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에 전도사였을 때 고등학생들이 적어준 쪽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눌 때에 적어준 쪽지인데 한 두세 명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웃으시니 너무 좋아요. 하루빨리 경험이 건강해지길 기도드릴게요. 제 아이가 그때 아플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만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말씀으로 제가 회개할 수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심 감사드리고요. 경험 이후에 기도할게요. 누구누구. 그 다음에 또 항상 웃으시고 우렁찬 목소리가 좋아요. 아기가 낳길 기도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이런 잘 안 보이는 것이로 전도사님, 매주 전도사님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경험 위에 기도할게요. 하나만 더 기원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항상 밝으신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의 기도와 찬양과 전도생활. 할렐루야. 10년 전입니다. 전도사님의 기도와 찬양 전도생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릴게요. 누구야? 하나만 더. 네, 끝.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모두 믿음이 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 중에 황부 전도사님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오재성 선생님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들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도사님이 좋고요. 전도사님께 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과로 알고 저희들 정말 선교사로 만드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그냥 그때 나는 뭐 잊어먹었지만 기도, 그들 눈에 기도, 찬양,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밝게 웃고, 웃음이 크고, 뭐 지금이나 그때나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그들의 느낌이나 지금 느낌이나 이들이 지금 커서 지금 28살 정도 됐어요. 27, 28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너무 흐뭇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읽어드린 거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20대에 발견한 꿈이 방법은 달라지고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20대에 여러분이 참 방향성이 60대, 70대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20대에 정말 죽어도 좋을 그런 인생의 기본을 밝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받고 대학원 다닐 때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전도해야 된다 그거야. 도서관 앞에 가서 전도하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고 군산 가서 전도하고 서천 가서 전도하고 춘천 가서 전도하고 뭐 맨날 그랬어요. 매일은 아니죠. 특별한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막 웃고 그 다음에 우렁차게 집회 인도하고 그때 하여튼 수련회 저녁 집회는 열심히 인도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대하는 순서가 수련회 저녁 집회예요. 레크레이션도 아니었고 식사 시간도 아니었고 저녁 집회. 그 저녁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참 감사해요. 그때 성령이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부으셨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의 저에게 꿈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비전을 발견하셨고 또한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뭐 우왕좌왕할 수도 없이 그대로 살았는데 벌써 그게 10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금방 10년 지나갑니다. 금방 10년 지나갑니다. 어쨌든 하여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이때 발견하고 지금도 막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지금도 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안 되는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없어. 지금 깨달으면 안 돼요. 지금은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을 세우고 방법론을 세우는 시기죠.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때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었어요.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둘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영적인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인생의 방향의 종지부를 찍고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The Way, 방길인데 그 길을 제시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문화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그래서 사회적, 문화사상적, 정치적. 첫 번째 정치적 배경,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문화사상적 배경, 제가 하나 빼먹었죠? 사회적 상황, 두 번째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그 당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 그 다음에 문화사상적 상황, 한 가지는 또 영적 상황은 어땠는가? 영적 상황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가장 때가 찼을 때는 아주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그 어둠이 극에 달했고 새벽이 오기 바로 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얼마나 시대가 악했냐면 만삭된 마리아가 애 낳으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여관을 안 빌려줬어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깡패들도요 만약에 아기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오면 자기들 방 다 비워줍니다. 아무리 악한 주인도 애기 낳으려고 해산이 가까운 여인이 오면 자기 안방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악했는가? 아기 낳을 바로 직전에 여인이 왔는데도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어요. 그만큼 악할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역사적 상황인데 하나 둘 셋 시작.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문화사장적 상황, 역사적 상황. 첫 번째, 정치적 상황은요, 그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보세요. 자, 87페이지. 역사적 배경.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이었다. 정치적 상황.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 가운데 다섯 번째인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였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에 로마는요 많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다. 뭐 하여튼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시작.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음향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고 또 방해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움이 되는 면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로마가
웬만한 강도나 도적 같은 건 다 쓸어버렸고 또한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일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의 통일된 문화를 가질 정도.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지만 통일된 문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죠. 영어. 요즘 이 영어의 시대에 물론 프랑스어 쓰는 나라도 있고 중국어 쓰는 나라도 있지만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외우기에서 나오고 밤에도 학원 다니고 그 뭐 그 옆범 찍고 다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어가 다 공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가 지역적으로 다 뚫려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이 잘 뚫려 있었다. 그럼 길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로마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뚫었는데 그 길로 선교사가 지나갔다. 요즘 사람들이 길을 막 뚫습니다. 주파수 뚫는 건 누가 하냐? 무슨 길? 인터넷이라는 길을 뚫었어요. 얼마나 많은 길을 뚫어놨는지 뭐 홈페이지도 많고 아무나 클릭하면 다 가요 다. 그냥 팍팍팍 가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길이 뚫렸어요. 인터넷이 무엇이냐? 인터넷 is a way. 인터넷은 길이다. 이거 길. 길에는 도둑질 지나갑니다. 도둑. 여러분 길에는 사장님만 지나갑니까? 길에는 목사들과 목사들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길에는 선생님들만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길에는 누구도 지나가냐 하면 도둑질 지나가요. 똥개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지나간 길을 사람들이 아, 이 도둑이 지나간 길! 이 악한 길! 하고 막 뒤엎었다. 막 그냥 돈을 갖다가 뒤엎었다. 누가 못 지나가요? 소방수가 못 지나가요. 소방사겠지. 의사가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길은 아무리 똥개가 지나가서 똥을 싸든 아니면 전달 이런 말을 써서 아서는 조금 리얼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도둑이 지나가든 간에 길은 뚫어놔야 돼요. 그게 요즘 예전에 로마가 길을 뚫고 그 길을 복음에 전파됐다면 요번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길을 뚫고 그 길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뚫어놨죠. 요즘 감사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비행기요. 두 번째는 무스 젤입니다. 젤, 머리에 바른 젤. 이 비행기는 어디든지 단시간 내에 갑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된 남미를 갔어요. 옛날에 아메리카를 그렇게 갔어요. 배 타고. 3개월, 4개월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멀어도 24시간이면 갑니다. 일단 24시간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비행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발명품이에요. 이건 대단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 가잖아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누가 바보 박스라 했습니까? 바보 박스에 두고 하지만 그건 손 박스예요. 그 텔레비전에서 다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헤어젤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그냥 바르기만 하면 마치 빠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로마가 지배했다. 참 신기하죠? 자고 로마의 지배하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건 안 좋은 면으로 보면 안 좋지만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 거죠. 좋지 않은 면은 뭐냐?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신교. 다신교.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냥 황소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숭배하고 오늘날의 인도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엉망진창으로 처음에 믿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가 다 좋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 바뀌어. 그 바뀌는 단 400년 걸리죠. 400년 걸려. 그들 국가 가운데서 그들 국가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다. The way다. The life다. The truth다. 이거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도 보면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4장 12절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선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면 맞아 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2번 보세요. 사회적 상황. 시작.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미출세예요. 혼란한 사회. 잘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똑같은 식민지 백성이었다. 하지만 돈 혹은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사회는 한마디로 갈등을 자제했다. 자, 보세요. 1번.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그러니까 친로마파 혹은 친헬라파와 독립투쟁 세력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마찬가지죠. 친일본 세력과 독립투쟁파와 갈등 세력이 있는 거죠. 사람이요. 지배를 안 받으면 하나가 되는데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항상 두 종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 그 당시에도 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갈등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간에. 그러니까 종교적 기득권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계층과 또한 새로운 개혁적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 4번,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흩어져 사는 헬라파 유대인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와 우리 시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비슷하죠. 뭐. 그죠? 우리 시대는 좀 낫습니까? 비슷하죠. 하여간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에 한마디로 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입니다. 제가 갈등이란 말을 갈등 섞인 글씨로 뽑아왔습니다. 갈등입니다. 다른 글씨체와 그 다르게 말기 갈등. 그래서 글씨체를 다 뽑아다가 이게 제일 갈등을 느낄까 하면서 갈등. 당시 갈등 상황은 한마디로 갈등이다. 예수님은 갈등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갈등 가운데 가는 거야. 갈등이 있는 곳에 가는 거지. 갈등 바꿔서 손등으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썰러면서 죄송합니다. 갈등을 바꿔서 이 화합으로 만드는 것. 갈등 가운데 있다. 갈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갈등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항상 갈등. 왜냐면 지구의 반은 좋고 지구의 반은 싫어하고. 비가 왔어요. 우리 어릴 때 이야기했죠. 비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집진장수와 우산장수.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웃지만은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울어요. 합작적인 대립지. 그러면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울지만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울 이유만 찾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일평생 울며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평생 울 이유만 찾으면 얼마든지 울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웃을 이유 찾으면 여기서 웃으며 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요즘도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이런 세상은 갈등이에요. 세상의 본질이 뭐냐? 갈등이에요.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중성이에요. 세상의 본질이 뭐냐? 백수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뭐냐? 조화예요. 천국의 본질은 뭐냐? 백수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뭐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갈등 섞인 세상 가운데 천국의 화합과 하나됨을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은 갈등이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상황이 갈등 상황이라고 갈등하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회사가 갈등 상황이라고 갈등하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갈등하지 않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문화사회적 상황을 봅시다. 문화사회적 상황. 세 번째, 문화사회적 상황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쓸게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간에 두 사고 간에 갈등, 이것도 부딪힘, 이렇다. 토르라이프 우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 중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상의 비교, 뭐 이런 특이 있어요.
토럴 라이프 보호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사상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은 없지만 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잘 비교해놨어요. 그걸 요약한 건데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상은 지금 지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상가들이 세상의 두 큰 흐름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상으로 나눠놨고 동양사라 동양을 포함해서 나눈다면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을 나눌 수 있겠죠. 좀 달라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히브리적 사고는요 신 중심의 사고고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또 히브리적 사고는요 관계 중심의 사고예요. 그다음에 헬라적 사고 개체 중심 하나 하나 깨닫게 나와 있는 거 먼저부터. 그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느낌 감성을 중요시해요. 느낌. 헬라적 사고는 논리. 아울러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 중심이 가슴이라 했어요. 가슴, 마음, 레바보 마음. 헬라 사람들은 머리가 인간의 중심이라 했어요. 머리.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느낌이고 또 나오는 게 도덕이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성이고 철학이죠. 헬라 사람은 철학을 발전시켰고 히브리 사람들은 도덕을 발전시켰어요. 그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요 동사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헬라적 사고는요 명사 중심의 사고예요. 정지적, 공간적. 그래서 이 개념을 개념 위적 사고고 이건 동사 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발전시킨 철학을 이해할 때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혼상학 같은 그래도 조금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후설의 현상학 같은 걸 보면 뭐 지향성이 무엇인가, 노에마 노에시스 이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철학한 거 맞습니까? 제가 철학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철학을 가르치면 철학을 해야겠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에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잘 용을 안 씁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러나 그 개념들, 뭐 노에마 노에시스 지향성 이렇게 판단 중지 이런 다 쉬운 개념이에요. 쉬워요. 이제 제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사상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개념을 알면 그 사상이 쫙 흐름 잡. 실존 철학을 할 때는 비본래적 실존이 뭐고 본래적 실존이 뭐고 본래적인 실존이 뭐고 결단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만 잘 알면 그 사상이 어렵지 않아요. 그게 철학에서는 개념을 중요시. 헬라 사상과 비슷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개념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개념으로 끝날 뿐이에요. 동사, 이 동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 관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relationship,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관계. 안다 이것도 knowledge 하면. 헬라적으로 정의하면 knowledge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렇게 되죠. 이게 헬라적 판단이죠. 근데 그 히브리적으로 안다 하면은 뭔지 아세요? 안다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지식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섞어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 믿는다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이 정도만 알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그와 하나가 되어서, 막 뒹굴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그의 분함이 나의 분함이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그 예수님과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의미 중심의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고 사실 중심의 사고가 헬라적 사고다. 그 다음에 이론론적인 뭐 하나로 자꾸 묻고 싶은 하나로 이론론적인 사고가 히브리 사고고 이원론 다 쪼개는 게 헬라적인 사고죠. 물론 이게 딱 구분되지 않지만 그렇게 비교될 수 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히브리적 사고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해요. 참
참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 보면요. 가무를 중요시 여기죠. 춤과 노래. 히브리 사람들 보면 춤과 노래가 발달되어 있어요. 시편이 있잖아요. 히브리에게는. 시편이 있어요. 바이블에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또 시편도 모자라서 남자가 여인 보고 노래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두 눈은 비둘기 눈 같고 그런 게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우리는 우리나라도 또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이론적인 사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우리나라에게 분리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가. 영남 호남도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이게 그 삼김시대의 정치적으로 투표를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에 그게 뭐 우리의 또 그걸 역사로 거슬러가서 빽빽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을 전에 영남에서 많이 지지했었죠. 또 호남. 근데 이거 다 깨져야 되는데 금방 깨질 수 있어요. 너무 막 골이 깊어지는데 어쨌든 하나가 돼요. 어쨌든 그런 그 관계 개념, 하나가 되는 개념이 우리 쪽인데 히브리 사람들 그래요. 근데 서양은 쪼개고 쪼개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서양식의 교육을 받았고 서양식의 예배가 들어왔어요. 서양식 예배. 폼, 형식이 굉장히 많은 예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빽빽하죠. 눈이 아플 정도로 빽빽하죠. 이런 주보에 보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예배는 그 빽빽한 주보의 형식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만약에 그러면 저들이 묵도로 시작하였더니 찬송 몇 장을 부르고 축도로 끝났더라.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면은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와갖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나가 전도했더라. 뭐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이에요. 이런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어떤 정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으면 구원이 많이 생기고 직통계시를 받는 반인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쉬고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유대민족도 지금 유대민족도 예수 믿으면 성령 은사를 팍팍 받죠. 그냥 팍팍 환상 보고 팍팍 예언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이 붙고 우리 민족의 청년들이 이런 사고구조를 가지고 나아가면 훨씬 복음을 잘 전할 줄 믿습니다. 이 한라적인 구조로 나가다 보면 복음이 어렵기만 할 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나가면 복음이 쉬워요. 뭐예요? 딱 구원이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냥. 주님을 딱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산대요. 내게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 말을 말하면 믿음은 뭐냐?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사는 거예요. 살을 섞고 살듯이 사는 거예요. 막. 또 나도 그에게 들어가고 나에게 들어오고 헬라적으로 하면 그에 대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알수록 믿음이 좋은 건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달라요. 근데 이런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막 뒤섞여서 그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묶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고린도서 12장 13절, 14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하나가 되고 부유층과 계층간의 갈등이 아니고 사상적인 갈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 어떤 갈등도 그런 것이죠. 두 가지 차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격 차이는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는 극복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못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됐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영적 상황. 영적 상황을 보면 8강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쉬운 거예요. 종교적 형식이 강해졌고 종교적 형식이 강해질수록 영적 갈등이 심해졌다. 중세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형식이 발달되면서 더 영적 갈망, 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 상황에 예수님 오셨다. 자, 89페이지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리를 배웁시다. 89페이지.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과 지리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경의 지리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 부분을 알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뚫리면 바울서신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큼직한 묵상들이 퍽퍽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 복음서의 지리. 팔레스타인 내부의 구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는. 시작.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지리적인 무대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된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삭사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을 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참 재미난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에서 한때 예수님이 12세 때부터 30대까지 인도에 가서 유교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UFO를 타고 온 유진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허무 맹랑하고 맹랑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잘 써놨어요. 읽으면 될까요? 수역. 수역은 물의 경계죠. 수역은 물의 경계. 물의 경계인데 한번 그 OHP를 비춰주세요.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수역을 보면 자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한번 그렇죠. 강이나 바다는 옮기기 전에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죠. 그렇죠. 저는 이 그 한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 양재성전에 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한강을 종로까지 옮길까? 한강을 종로로 옮겨서 어쨌든 좀 보세요. 이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요 선 가나안 땅 왼쪽 편이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죠. 다 같이 지중해 시작. 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맨 위에 요 호수가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 같이 갈릴리 호수 시작.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 다 같이 요단강 시작.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들어와서 맨 밑에 고여있는 물이 사해바다이죠. 사해바다. 이 지역 구분은 알겠죠? 제가 표시되는 부분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부분. 사해바다. 또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갈릴리.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왼쪽. 자, 이런 부분을 알아놓고 넘겨보세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약 성경 배울 때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과 도시들. 지역과 도시들. 지역과 도시들. 우선 복음서에 나타난 우선 복음서 부분에 나타난 지역을 나눠 보면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갈릴리 지방 시작. 갈릴리 지방.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 시작. 사마리아 지방. 천천히 알았어요. 세 번째는 유대 지방 시작. 세 번째는 유대 지방. 네 번째는 요단 동편 지방. 다 같이 요단 동편 지방 시작.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지방에 삽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하면 지방은 뭐냐하면. 대구는 지방이 아닙니다. 대구는 지방이지만 대구하면 안 되고 대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남 지방. 뭐 강릉 있습니까? 강원도 감자 그 출신은 영동 지방이죠. 그래서 그 또 그 산을 넘어와서 있는 곳은 영서 지방이죠. 또 내륙으로 들어오면 중부 지방 또 중부 지방.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호남 지방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시들을 묶어놓은 한 지역을 지방이라 말하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지방, 북에서 온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케이. 지방이 뭐냐 하면, 지방이 뭐냐 하면, 여러 개의 도시를,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청년주어서 공동체를 따지면 다락방과 같은 겁니다. 다락방. 그, 도시는, 뭐, 문화선교부, 무슨, 뭐, 금일, 그걸 청소년 뭐 선교부, 그런 거지만, 지방을 묶으라 하면, 이, 금일 지방, 금일 다락방. 뭐, 일만 지방, 일만 다락방, 목회 지원 지방, 목회 지원 다락방, 그런 거죠. 몇 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그런 지방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크게 네 지방을 나눌 수 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요단 동편 지방. 자, A, 갈릴리 지방을 보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산지 전체의 지방으로서 상세히 높고 낮음에 따라 높은 갈릴리와 낮은 갈릴리로 나눌 수 있다. 갈릴리는 주님 오시기 전 거의 800년 동안 이 땅, 이방 땅에 속하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혜택이 풍부한 만큼이나 이방의 문화가 풍부한 시기도 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성장기였다.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나사렛 시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복음을 전한 가버나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살아서 이방 문화가 들어있는 그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그 지방에서 선교하셨다.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느 지방입니까? 유대 지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유대 갈릴리죠. 유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이고 예언을 따라서 유대 지방에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그 다음에 또한 선교도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은 말하지 않고 땅 끝까지. 그래서 그 보훈에 가 있는 그 강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선교했기 때문에 성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뺀 것이지 갈릴리 지방이 의미가 없어 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농촌인데 우리가 농촌 선교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 지리산 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렇게 막 부르시죠. 어쨌든 이거 갈릴리 지방 거기에 중요한 도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성장지이고 농업이 중심이고 농촌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항구다. 지도를 두 번째 지도를 펴주세요. 두 번째 지도. 아 이겁니까? 아 빠르군요. 아주 빨라요. 자 보세요. 자 갈릴리 지방은 어디냐 하면 지방이면 여기 지중해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마리아인데 요 윗부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나안 땅 지방에서 윗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요 A2인가요? A2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요 갈릴리 호수 왼쪽 하단이 바로 여기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하죠. 그럼 예수님의 성이 나사렛이고 이름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 지방 출신 요셉. 가룟 유다 하면 가룟 출신 유다. 이런 것입니다. 다 제가 비출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무슨 어디입니까? 나사렛. 여기는 어디야? 가버나움. 여기는 뭡니까? 아직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방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입니다. 중부 지방입니다. 갈릴리와는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며 유대와는 아일런 골짜기와 여리고를 연결하는 선 경로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요 에브라임 산지는 고지 높은 지역입니다. 고지가 대부분으로 독장시대의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으나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리고 포로 후 성전 건축할 때 유다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을 발전시켜왔다. 이것이 유대인과 영원히 합칠 수 없는 남남이 되었다. 뭐냐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이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 밑으로가 남쪽이고 이 위로가 북쪽, 북이스라엘. 그래서 나름대로 단과 베델의 송아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서기 때문에 북
북쪽과 남쪽이 남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방, 뭐 갈릴리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령해서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남자와 여자, 아수르의 남자들, 이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 혹은 사마리아 지방의 남자들, 아수르의 여인들이 막 결혼했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북쪽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지읍시다. 근데 거부했어요. 피가 섞인 사람들과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서로 남남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 하면 무시하는 말이 되었고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수가 지금 세겜이죠. 옛날 세겜.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자주 다녔어요.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지만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마리아 지방의 주요는 사마리아 성. 자, 다시 사마리아 성 시작.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오므리 왕 기억하세요? 북왕국 왕 중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 수가성은 세겜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 같이 사마리아 지방 시작.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이 사마리아, 다 사마리아 시작. 그 다음에 여기 세겜. 신약성에는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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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아멘.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 나사렛. 이 지방은 무슨 지방이라고요? 예, 갈릴리 지방.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 지방은, 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요 지역은 어디에요? 세겜, 수가. 요 지방을 말하면 여기는 무슨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 또 모르죠? 아실까? 예. 자, 보세요, 이제. 몰라야지 또 이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가만 계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예. 그것도 모릅니까? 자, 보세요. 세 번째. 머릿속에 딱 구분 지으세요. 세 번째, 유대지방인데, 유대지방. 유대지방은요, 이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유대지방. 그래서 유대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서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위치하며, 남부는 네게브 사막, 남쪽 지방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 다음에, 족장시대 이후로 헤브론이 이 지방의 중심이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갔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이 있다. 멀지 않은 거죠. 20리. 그렇죠? 그래서, 맞지?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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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은 베다니.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베다니.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또 한 명은 마르다. 베다니. 베다니.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뭡니까? 요 밑에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은 목각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목각. 올리브나무를 깎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올리브 십자가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에는 총을 든 여인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거기는 군인들, 여인들도 군인이고 한 번은 갔는데 총을 딱 들고 여인이 서점에 떠갔더라고요. 겁먹고 있는데 또 컵시 서점에 갔는데 총이 싹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뒤에 가서 커피숍에 들어가죠. 총을 밑에 놓고 의자로 딱 깔고 앉아서 여인이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져갈까봐 총을 딱 깔고 와서 여차하면 쏘는 거죠.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르샬라임 하면 평화의 도시. 샬롬 평화. 이르 하면 시티 도시.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 근데 평화의 도시가 지금 전쟁터가 되었죠. 자, 세 군데 한번 봅시다. 맨 위에는 무슨 지방? 가운데는 무슨 지방?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유대 지방. 유대 지방.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대 지방이라 하면 그 지역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하면 유대 지방에 속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갈릴리 나사렛 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도시.
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 더.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여리고도 있군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요 부분이죠. 잠깐만. 여기 있군요, 여기. 요 부분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딱 있는 여리고.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았죠. 지금도 가면은 아주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울창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한참을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그 바다보다 낮은 곳입니다. 한 저기 300m 정도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한참을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서 여리고 쫙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가다 보면 차 타고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럼 그 여리고를 가다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 주고 맡겼다는 여관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를 여관 끄집어내서 여기가 기념 여관이다. 뭐 그럽니다. 하여튼 그건 뭐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하여튼 은혜는 되죠. 이제 뒤번 보세요. 요단 동편 지방. 이 지역은 북쪽으로부터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논강. 야르묵강은 보세요. 야르묵강은 여기서부터 흐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요단강 끝부분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만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야르묵강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죠. 야르묵.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은 약복강. 약복강은 중간쯤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세 번째 그 아르논강은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르논강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 세 군데로 나뉜다. 첫째는 헬몬에서 야르묵강지, 둘째는 야르묵강에서 약복강 사이, 셋째는 약복강에서 아르논강지. 하여튼 이거 그러면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유명한 도시는 길르앗이다. 아름다운 길르앗. 요단 동편. 여러분, 책에 베레아가 이곳 지명이었다는데 베레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기에 페레아는 피를 쓰고 책이 혼동될까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는 비를 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는 이 조금 이따 지명인데 이쪽으로 와서 한참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이따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이쯤에 있는 게 베레아고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는 그냥 다른 이름이다. 기억하면 됩니다. 베레아. 자. 지도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지도를 보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찍을 내용 한번 말해보세요. 지방을 먼저 말해보세요. 지방. 이쪽 지방. 아, 요쪽 지방. 요단 동편 지방. 그 다음에 이쪽 지방. 이쪽 지방. 이쪽 지방.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아, 예. 어, 예. 여기는 어디일까요? 뭐, 사이버드 근처에. 여리고 맞습니다. 이 맨 밑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맞습니다. 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여기는 베다니.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사마리아. 대단하군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 세겜. 여기는 어딜까요? 가버나움. 여기는 나사렛.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아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이래요. 그 다음에 이쪽 지방은 요단강 동편 지방이다. 머릿속에 잘 그리겠습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그래서 지도를 보세요. 책 91페이지. 91페이지 지도를 보면서, 91페이지 지도를 보면서, A. 갈릴리 지방, 나사렛, 가버나움. 써놓으세요. B.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수가성. C. 유대 지방,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2번. 요단 동편 지방. 한 가지 추천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배우도요, 가본 사람 못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이스라엘 가도 좋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가세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 두번 가고, 두번 간 사람은 그만 가고, 선교지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지리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부분이 좀 양이 많고 뒷부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진리. 사도행전 진리요? 사도행전의 진리는 넓어집니다. 왜 넓어졌을까요? 사도행전 진리는 공부할 부분이 넓습니다. 왜 넓을까요? 네? 왜 넓을까요? 전도 많이 해서 넓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땅은 언제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 지역, 요단 동편 지역,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복음,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입을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이. 여러분 축복, 다시 한번 축복, 또 하나 축복할까요?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요 작년과 올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는 한국에 거의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다녔어요. 구례 지방은 매번 지나가요. 매번 지나가.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많이 알겠어요. 지방. 올 여름부터도 광주, 순천, 목포, 또 뭐야 그 전라도 지방으로 지금 지나면 나주 뭐 이렇게 지났고 또 진주, 경주, 뭐 포항, 통영, 부산, 사천, 고성, 남해, 어제 지역 안 나오는 지역은 그 실망하지 말진저.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통영, 강릉, 북초, 금강산, 충청도, 음성, 충주, 청주, 무슨 서천, 하다못해 새우 먹으러 아산까지 가고 그래서 약간 안 가본 지역이 없네요. 제주는 뭐 내가 제주는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게 담배로 유명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게 그냥 다 음성성. 음성을 지나가다 보면 담배가 많이 있고 담배 잎이 많이 있고 담배 연초청이 많이 있고 또 구미 하면 구미 뭐 공업단지 뭐 있고요. 포항제철 포항 그 있고요. 또 단감으로 유명한 곳은 경산 지방입니다. 포도로 유명한 거 영천. 아 가다 보면 포도밭인데 뭐 그거 배울 필요 없어요. 가보면 포도밭이 포도밭. 그래서 다 밟아야 돼요. 전 세계를 밟아야 돼요. 그 지역을 한번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도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배우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사도행전 지리 여섯 개를 먼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팔레스타인 지역 시작. 한번 더 팔레스타인 지역 시작.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 세 번째는 아시아 지역 시작. 특별히 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우리나라까지가 아시아 포함인데 여기서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같이 갈라디아 지역 시작. 갈라디아 지역. 또 하나는 마게도냐 지역 시작. 아, 마게도냐 지역.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세요.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지역 시작.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구두처럼 생긴 거 있죠? 구두 발굽처럼. 이탈리아 지역.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지리를 잘 못했어요. 지만 나오면 지리 멸렬 해갖고요. 지리 시간 싫었어요. 제가 제일 싫은 시간이 기술 시간하고 지리 시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미도는 잘하는데 평면들을 보고 입체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건 틀렸어요. 좌우를 분별치 않고 틀렸어요. 그리고 지리가 이렇게 어두웠어요. 지리가 어두웠어요. 요 근래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지리. 이 성경을 배우면서 지리를 확실히 아니까 성경이 영화로 막 엮여지기 시작해. 영화로 엮여지기 시작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지도를 딱 갖다 놓고요. 사도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딱딱 찍으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나눠줄 거예요. 쫙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한마디 말. 참 많이 다녔구나. 이거요. 사도바울이 참 많이 다녔구나. 정말 많이 다녔어요.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벌써 또. 이야. 자, 감동의 두 가지 탕.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은 보면 어디입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작아서 안 보이죠? 이 부분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시작.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을 포함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수리아 지방, 시작. 다 같이 수리아 지방, 시작. 수리아 지방. 그 다음에 요 지역이 그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방, 시작. 그 다음에 요 아시아 지방 유주비 갈라디아 지방, 시작. 갈라디아 지방, 시작.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방, 시작. 자, 마게도니아 지방은 현재 어디입니까? 유럽 땅이죠. 이게 유럽이죠, 그죠? 여기 유럽이죠. 유럽 땅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탈리아 지방, 시작. 이탈리아 지방은 현재도 이탈리아죠. 구두처럼 생겼죠? 구두처럼 생겼죠? 구두처럼 생겼죠? 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지방은, 이 지역은 통틀어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 어디 지역입니까?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보세요. 일단 보면 알 것입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약속의 땅에서 대적인 블레스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배웠죠?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는 잘 보세요. 가이사랴는 바닷가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디냐 하면 이쪽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지중해 변, 이게 지중해인데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변에서 바로 요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바닷가 요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잠깐 갇혀 있었죠.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 갇혀 있다가 배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는 거죠. 가이사랴가 요 지방이다. 마치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은 윗지방이죠. 여러분 보시게요. 윗지아 지방. 안디옥 지방은, 안디옥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오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수리아 지방이 있을까요? 비시디아 지방이 있을까요? 수리아 지방이죠. 제가 왜 수리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는 거죠. 여기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또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사람도 예수 믿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선지자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렸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수리아 지역은 구약의 두로와 아람 지역이다.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 B1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알겠지만 요 지역입니다. 다메섹.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다가 이에서 거꾸로 주죠. 그죠? 위로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다메섹 위에 요 B2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이죠. 다 같이 안디옥 다메섹 시작. 안디옥 다메섹. 가이사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 자, 팔레스타인 지역 시작. 그다음에 요 지역은 어디요? 수리아 지역. C 지역은 어디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10번 보세요. 아시아 지역. 터키 남부 지역이다. 에베소. 에베소가 유명하다. 그래서 C-1 요 부분이 에베소 지역이다. 그다음에 큰 부분 위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여러분 신약성에 올 때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보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시겠죠? 회람하라고, 회람. 돌려보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 지역이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명한 지역이 루스드라이다. 루스드라.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나고,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반은 죽었다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이죠. 루스드라.
다음에 사도행전 배우면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 맞습니다. 돌 맞고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돌무더기에서 뻘떡 일어나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루스트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돌 맞았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 지역을 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또 들어갑니다. 루스트라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 요 부분이 마케도냐 지역인데 자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을 본 곳은 어디입니까? 드로아이죠? 드로아.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환상 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드로아가 어디냐 하면 여기쯤 됩니다. 드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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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손으로 짚어볼게요. 여기입니다. 드로아가. 여기가 드로아인데 이 지역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의 유럽땅입니다. 유럽땅. 이 와는 어디냐 하면 이 와는 마게도냐. 현재 유럽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여기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가 소아시아 땅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쳤어요. 어디 지역? 아시아 땅에서 1차 전도행을 마쳤어요. 어디서 파송됐어요? 안디옥에서 파송됐죠. 자,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쫙 이쪽까지 와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는 걸 방해한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에 가서 이렇게 배 타고 유럽 땅으로 들어가죠. 마게도냐 지방.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빌립보에서 16장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동지를 만난 게 아니라 가자마자 귀신들이 인종을 만났죠. 대단한 여인을 만났죠. 귀신들이 인종이 쫓아와서 이만하는 거죠.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말씀을 잘한다. 첫날은 괜찮았는데 매일 와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았어요. 귀신이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러니까 윤하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갖고 윤하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하면 첫날은 기분이 어떨까요? 괜히 좋죠. 아 이게 막 영적으로 막 그런데 둘째 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 좋죠. 매번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날 와갖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아 하면서 저 라준성 목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첫날은 점점 할지어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겠죠. 근데 둘째는 한 달 동안 그런다. 성경 말씀을 전하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 복음을 전한다! 귀찮은 거죠. 사울이 나사스 명하니 저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 나간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누가 싫어? 주인이 싫어해요. 또 고소했죠, 바울을. 그래서 들어간 감옥이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터지죠. 근데 거기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자결.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우리는 여기 있다. 목숨을 해하지 말라.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탁 무릎 꿇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유명한 말 하죠.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 31절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현재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서 길을 막으면 다른 곳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 보고 갔는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도 참으면 너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배경을 알면 이 그림이 들어오죠. 그죠? 네, 그림이 싹 들어오죠. 또 한 가지 이제 이탈리아 지방. 다음에 다 배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안심하십시오. 시작.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편의 드라마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시대, 선교 시대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줄줄줄 이야기 할 수 있게 돼요. 지도 한 장 딱 갖다 놓고, 여기서 복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다 설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준성 목사의 제자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 그거 믿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 해줄게요. 지도 갖다 놓고 다 찍으면서 돌아다니게 다 해줄게요. 그리고 원하면 한번 그거 하면 좋겠어요. 그날 끝난 날은 그 이 지도 배운 날은 다 이거 책상 치우고 여기다가 이만한 지도를 막 그려놓고 그 바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막 해서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쉬고 가만히 놨다가 이거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쫙 들어오면 입장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아 탐사부터 찍고 안디옥 사르니까 베레아 아덴 찍고 찍고 고린도로 나가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그 안디옥 찍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어쨌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탈리아 지방.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알죠? 이 지역인데 이탈리아 지방. 로마로 가죠. 바울은 로마에 어떻게 가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죠. 꿈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 우리 옥살이하고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죠.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로마는 어디냐면 여기가 로마죠. 자 제가 지역을 동그라미 칠 때 참 많은 걸 여러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자 지역을 동그라미 칠 때 외쳐보세요.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가 할 때 두 종류의 설이 있습니다. 북 갈라디아 설, 남 갈라디아 설. 그래서 북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 서다. 어떤 학자들은 남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 서다. 남 갈라디아 설, 북 갈라디아 설. 뭐 이런 게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이 뭐 맞을 것이다.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자, 요 지방은 어느 지방? 아시아. 근데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라 부릅시다. 소아시아, 시작. 진짜 아시아는 이쪽에 이제 있죠. 유럽 단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수리아 지방.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탈리아 지역. 이탈리아 지역.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 여기는 화평 있네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93페이지. 먼저 동그라미의 지역을 써보세요. 써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써보시고 여기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그 신약의 구조는 아주 쉽게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첫 페이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